안녕하세요. 이트렌드 최은강입니다. 최근 찢는 듯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후텁지근해 체력은 떨어지고 있지만 이런 날씨 속 우리 시장에 후끈한 불장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국내 증시는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트렌드가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이슈와 함께하는 기업과 관련주 소개, 그리고 중요한 경제 일정 쏙쏙 짚어드리는 코너 준비했는데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의 계좌가 후끈후끈해지길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 우리 같이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증시 상황부터 봐볼까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면서 인플레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고 애플이 역사상 처음으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며 대형 기술주의 상승이 강세장을 이끌었는데요. 현재 월가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가 새로운 강세장에 접어들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 CNBC는 올해 나스닥 지수가 30%가량 급등하면서 이미 강세장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한 상황이고 시장의 건전성도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HSBC는 중기 투자 전망 보고서에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앞으로 6개월 사이의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는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7월 중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글로벌 증시를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기업 이슈 짚어가겠습니다.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2분기 글로벌 차량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83%나 증가하면서 분기 기준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경신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테슬라는 2분기 전 세계적으로 46만 6,140대의 차량을 판매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에 25만 4,695대 대비 약 83%나 증가한 것으로 시장 예상치였던 44만 5,000대를 웃도는 실적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낮춘 건 현명한 선택이었다며 특히 중국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말했습니다. 다만 차량 인도량이 급증했지만 수익성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것도 고민거리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는 중국 업체인 비아디에게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줬고 이에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플래그십 모델인 모델 S와 모델 X 가격을 4.5% 인하할 예정인데요. 한편 테슬라의 분기 기준 사상 최대 판매 기록 경신 소식에 7월 3일 국내 증시 2차 전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퓨처엠 등 빨간불을 켜면서 2차 전지 관련주 계속해 날아오를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장마감 후 발표되는 테슬라의 2분기 실적 함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비아디의 올해 상반기 누적 판매량은 125만 5,637대로 작년 동기 대비 96% 증가했습니다. 비아디의 6월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25만 3,046대로 전년 동월 대비 88.8% 증가했고 비아디의 월간 판매량이 25만 대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지난달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비아디 보유 지분을 추가 매각한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핏의 비아디 매각 결정을 두고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의 파트너인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은 그동안 각종 인터뷰를 통해 비아디를 최고의 전기차 브랜드로 치켜세우며 비아디는 말도 안 될 정도로 테슬라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미국 증시가 2019년 이후 가장 강세를 보였고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최근 견조한 경제 지표와 강세장은 투자자들의 우려가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1분기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음에도 물가는 계속 완화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일 수요일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3일 목요일에는 6월 생산자 물가지수와 OPEC 월간 보고서 예정돼 있습니다. 14일 금요일엔 7월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와 미시간대 7월 소비자 심리지수 등 다양한 경제 지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품이냐 강세장으로 앞에둔 긍정적인 발돋움이냐 계속해 이 트렌드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은강이었습니다.